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은상자가 디스오더 은 골드가 디스오더 골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하나 유하 유튜브 아님 네 본주입니다. 네 택하니 이만 갈게요. 즐거하십시오 형님들. 자 일단은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또 제가 12개 모자랐는데 와 12개가 아니라 시부레 12개만 모았으면 100개가 되는 부분인데 111개가 됐어요. 그리고 111개에다가 이거 실버 디스오더도 79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질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코인 갖고 될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지금 24개가 있는데 나머지 더 사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개를 더 사야 되냐. 1개 2개 44개 이게 지금 110몇 개가 넘어야 돼요. 와 코인 이거 올인해야 되는데 거의 코인 올인인데요 이거 형님들. 우리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데카니 몇 개야 이제. 와 이거 진짜 올인해야 되네. 94개 와 디스워도 올인해야 돼 이거. 딱 진짜 캐시 딱 맞네요. 올인 114개 그리고 루찌도 쓰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70몇개 있었기 때문에 사야돼요. 근데 이거 까면은 또 루찌를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한방에 가볼까요 오늘? 오늘 한방에 가볼까요? 일단 루찌 좀 많이 썼고요. 10만 루찌 써갖고 다 샀고요. 일단은 79개랑 이거 111개입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방에 갈까요? 한방에 갈까요? 지금 일단은 제가 루치카드 하나도 없거든요. 루치카드 얼마나 들지 한번 볼게요. 비밀의 상자도 일단 주니까 한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펫은 얻었어 이미 무장. 풀펫은 무장이 그때 필요 없어. 난 루치카드만 많이 줬으면 좋겠다. 루치카드 가자. 아니 상자나 루치카드 많이 떴으면 좋겠다. 야 근데 이거 출발 안 좋은데. 야 핸드폰 만드네 전자파밍들아. 페인트 무제는 이미 떴어요. 그래서 필요 없어. 플루체인지 100개 게이드 페인트 무제 여기서 뜨는 거 이미 다 뜸. 그래서 전자파 밴드 핸드폰 플롯 상장. 아 근데 이 패가 안 좋다지. 한번 더 돌리자. 이 첫 판에 내가 봤을 때 상자가 떴을 때 딱 올인해야 될 것 같은데. 패스 패가 안 좋아. 패 안 좋을 때 패스해야 돼. 아 어? 레드 플랜트 상자. 이 각인데? 가보자 이거. 아 하이픽 안 되네. 유아각 가자. 아 또 풍선이네. 패사자 처음에 딱 상자가 떠져야 돼. 아 패스 풍선 처음에 딱 상자 떴을 때 존나 달리자. 밴드랑 이런 게 존나 많이 떠요 지금. 페인트랑 패시랑 다. 와 라면 야 달리자. 이거 각이다. 이거 왠지 이번 패 좋아. 라면 하나 뽑았고요. 라면도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진짜 작업 많이 하면 이거 라면 한 10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도 떠 맞아. 아 근데 풍선이야 전자파밴드가 너무 많이 떠 나는. 풍선이야 전자파밴드가 너무 많이 떠요. 일단 19상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표가 안 좋네. 나 라벤 지금 벌써 3개째야. 오 신상카트. 자 이거 각이다 이거. 아 근데 상자가 하나도 안 뜬다 시골에. 상자 왜 이렇게 안 뜨지. 역시 하나씩 가는 게 좋아.
상자가 잘 안 뜨네. 레드 상자랑, 어, 그렇지. 이거 달리자. 각이다. 상자 이거 최소 10개 각이다. 9개 각. 한번 달려보자. 상자가 많이 따야돼. 상자가 샤이니 2개 고맙고. 난 밴드랑 오라 풍선 이런게 진짜 많이 따. 일단 무제한 페인트 이런거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안뜨거든. 엘리언님 2개 감사드리고. 아 레드 플랜트 상자, 레드 상자가 좀 많이 떠줘야 돼요. 레드 상자. 아 레드 상자 진짜 세 개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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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드 상자 9개! 레드 상자 9개, 샤샤샤. 와, 실버 2개. 오, 존나 많이 받았는데? 대박. 레드 상자 존나 많이 떴으면 좋겠다. 한 30개 얻고 싶다. 와, 실버 상자. 이 상자가 많이 따야 돼, 상자. 아, 상자가 좀 많이 따야 되는데, 상자. 아, 보급기가 좋아요. 22개. 22개에서 딱, 레드 상자 딱 두 번만 떴으면 좋겠다. 1대1이 더 빡세다니까? 테스트. 와! 레드 상자 6개 대박! 레드 상자 존나 잘 뜨는데 갑자기? 와, 레드 상자 몇 개냐? 레드 상자 보소? 레드 상자 딱 한 번만 더 뜨자. 야, 근데 70개 까니까 대박이네. 이거 100, 내가 봤을 때 1000개 1000개 까면 100개씩은 이상 없겠다고. 솔로체인저 100개도 개이드. 와, 솔로체인저도 진짜 많이 생겼네. 와, 근데 진짜 배틀모드 개꿀이네. 와, 라면! 라면 2개째! 와, 라면 2개째. 라면 3000원 아니에요? 어, 라면 5,400원이야? 와, 만원 벌었네. 어. 나 지금 라면, 나 지금, 이거 까면서, 총 4개 얻었어. 라면은 근데 잘 안 떠. 잘 안 떠. 어, 제일 안 떠. 라면이 제일 안 뜨더라. 내가 까봤는데. 라면이 제일 안 돼. 일단은 자, 실버 상자 2개 얻었고요. 실버 플랜트 4개, 레드 플랜트 15개 얻었고, 레드 상자 15개 됐습니다. 이제 골드 상자 갈게요. 골드 상자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실버 상자 70몇 개였는데 골드는 111개예요 7개 남았고. 아, 신상 카트 2개.
제가. 야, 보급 카트 또 두 개. 신상 카트가 좋아요. 흥룡 뽑을 수 있어요. 슈퍼 카트 귀한 게, 시부레. 아이고, 삼룡이 어서오세요. 회장님 오셨다, 얘들아. 인사 박자. 삼룡 회장님 어서오세요. 와, 시바 보는 두 개. 개껄떡! 실버 플랜트 두 개. 와, 실버 플랜트 존나 많이 떴네. 아, 근데 난 상자를 많이 떴으면 좋겠어. 상자가 많이 떠야 돼. 무조건 상자야.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우리 회장님? 아니, 상자가 많이 떠야 돼, 무조건. 무조건 상자가 좀 꿀이에요, 진짜. 아, 그렇지. 이 상자가 많이 떠야 돼. 레드 상자가 루치를 많이 주거든요. 이 상자를 무조건 많이 뽑아야 돼. 제가 원래 루지가 처음에 40만원 있었거든요. 지금 160만원 됐어요. 원래 170만원이었는데 레드상자 개꿀떡. 원래 루지 4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썼다가 지금 이거 실버 디소드 상자 이거 까는 거 그 열쇠 산다고 한 10만원 썼고 지금 160만원입니다. 루지 16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상자 잘 까면은 다시 2만원 바로 넘을 것 같아요. 상자만 잘 까면 레드상자 레드플랜트 3개. 와, 신상 카트 두 개. 근데 라벤은 나 하도 많아서 이제 별로 안 떠도 된다. 라벤은 내가 지금 존나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든 상자가 근데 진짜 좋아. 골든 상자. 일단 지금 100개를 까고 있기 때문에 111개거든요, 정확하게. 아까 실버는 70개 까면서 그 뭐고. 라이더명 변경권 2개 떴습니다. 여기서 몇 개 뜰지 모르겠는데 골드 상자 2개 떴고요. 또 골드 플랜트 상자. 근데 골드 상자가 좀 잘 또 안 뜨네. 골드 플랜트는 일단 2개 떴고 한 개짜리 골드 상자 떠줘야 되는데 슈퍼카트 키도 아까 하나 떴어요. 슈퍼카트 키. 아, 풍선 좀 안 떴으면 좋겠다. 풍선 시골에 장사해. 아, 그래. 골드 상자 이제 하나 뜬다. 와, 이거 잘 안 뜨더라. 골드 상자가 존나 안 떠요. 아, 야, 플랜트는 필요 없다. 상자만 떴으면 좋겠다. 야, 풍선 장사해주겠지? 레드 상자 개이득. 진짜 풍선 몇천 개 될 것 같은데요. 레드 상자 또 떴고요. 개이득. 아, 레드 상자 좋습니다. 라벤! 개이득! 라벤 떴고요. 라벤 시골에 벌써 세 개째다. 15,000원 벌었다. 라벤 하나에 5,200원. 15,000 개꿀. 우와! 야! 스타벨 오라도 무제한 뜬다! 시부레 이거 그럼 이제 스타벨 오라 안 떠요? 스타벨 오라 무제한 뜨네! 이제 스타벨 오라 기간제 나이스! 그럼 더 확률 좋아졌다. 와, 스타벨 오라도 무제한 뜹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게 여기 상자 까면서 무제한 뜬 거는 다시 안 떠요. 기간제가 뜨게 되면 계속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템이 10개가 있어. 10개 중에 만약에 무제한이 하나 떠 그러면 9개 중에서 뜨게 돼요. 근데 만약에 기간제가 뜨면 10개 중에서 계속 뜨게 돼요. 만약에 전자파밴드 이것도 북한 로봇 전자파밴드를 만약에 무제한을 뽑아 그러면 계속 안 뜰걸? 어, 근데 무제한이 없는 거지 전자파밴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뜨죠. 아까 오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간제 계속 떴었는데 스타벨 오라. 근데 이제 무제한이 떴기 때문에 스타벨 오라는 이제 기간제 절대 안 떠요. 그러면 확률이 더 좋아지겠죠? 나머지 아이템 뽑는데. 야, 대박이네 이거 진짜. 50개 되면 한번 끊었다 할까? 잘 안 뜨는데. 야, 50개 되면 한 끊고 하자. 한 끊자. 일단 지금 제가 메카닉 볼풍선 1100개고요 핸드봉 1000일이고 핸드봉도 628일 있어요. 15일 미쳤다. 라이더맨 변경권 라이더맨 변경권 6개 됐습니다.
원래 두 개 있었는데 여섯 개 됐어요. 뿌리지. 아, 풍선 좀 안 떴으면 좋겠다. 나 아이템도 안 하는데 지금 풍선만 준다. 싫어 보여. 좀 많이 하면 돼요. 아, 실버풀 말고 상자 좀 달라고.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되냐. 거대 미사일 이미 무장이지. 거대 미사일은 첫날에 바로 뽑았어. 그죠? 거대 미사일은 이미 첫날에 무장 뽑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안 떠, 그리고 나는. 무장 뽑았기 때문에. 그 뽑기 쉽더라. 거대 미사일 문제 뽑기 존나 쉬워요. 패드 없으신 분들은 그 배틀모드 꼭 하셔가지고 팬 무장 받으세요. 이거 개득이에요 진짜. 무장 무조건 떠요 진짜. 쉽습니다. 아, 상자 좀 뜨지 않았습니다. 상자 왜 이렇게 안 뜨냐. 아, 상자 딱 세 번만 더 떴으면 좋겠는데. 레드 상자, 레드 상자 딱 세 개짜리만 3번만, 어, 실버 상자, 가자. 레드 상자 3개짜리 딱 3번만 더 떴으면 좋겠다. 32개 남았으니까. 레드 상자 잘 안 뜨네. 실버는 더 안 뜨고, 골드는 존나게 안 떠. 골드 상자 시골에 지금 한 거의 180개 까면서, 어? 2개 얻었다, 2개. 실버에서는 골드 상자 거의 안 뜬다 보고. 27개 남았고. 아, 골풀도 많이 얻었다. 골풀도 지금 한 5개 얻었나요 지금 가면서. 골풀도 진짜 많이 얻었네. 와, 신상 카트키 이거 여러분들, 신상 카트키 뽑은 걸로 한번 그거 뭐 흑룡도 한번 뽑아보자. 내가 흑룡이 없잖아. 나 흑룡 없지. 흑룡 뽑아봐야겠다. 흑룡 없으니까 흑룡 한번 뽑아봐야지. 골프를 존나 떠 여기. 아, 하루에 딱 1000개씩 모으고 싶다. 배틀모드, 배틀모드 딱 하루에 딱 1000개씩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 골드 상자 1000개, 실버 상자 1000개 하면 시골에 완전 부자 될 것 같은데. 이거 1000개씩 모으면 하루에 근데 1000개 가능할 것 같은데요. 24시간 돌리면 시골에 1000개 가능하겠는데. 하루에 레드 상자 일단 한번 떴고요. 돈만 더 뜨지 않을 거야. 레드 상자가 너무 안 떠. 슈퍼 카드키도 떴고. 골프를 오지게 뜬다니까 여기서. 아이템 좋은 거 많이 떠요 여기 진짜. 111개 깠는데 이제 12개 남았습니다. 디소더 비풍선 100개. 근데 풍선도 많이 줘. 실버 플랜트. 실버 플랜트도 와 지금 몇 개지 도대체. 레드 상자 3개만 한번 더 뜨자. 레드 플랜트 3개. 어, 나 태고의 빛이 없어서 태고의 빛 뽑아야 돼. 태고의 빛 지금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 까는 것도 시골이 이기네. 까는 것도 1인이에요 여러분들. 나 로제탄 존나 많은데? 뭔 소리야. 레드 플랜트 3개. 아, 레드 상자 한 번만 딱 떠주지. 레드 상자 한 번 안 뜨나. 아, 구독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솔로 체인저 100개. 일단 신상 카트키 10개고요 보급은 9개네요 아, 보급은 일단 모아봐야겠다. 보급은 일단 모아보고 신상이나 까보자. 신상, 신상 10개 있으니까 흥룡구 뽑아볼게요. 흥룡구 제가 없거든요. 흥룡구 안 뜨나? 노르디. 오, 떴다! 가자! 간다, 간다, 간다. 자, 남자는 1번이다, 무조건. 밖에 없다. 2번이다. 제발! 아, 까비. 4번이었구요. 4번에 떴지? 그럼 무조건 다시 1번이야. 잘 봐라, 이거. 무조건 1번이다. 1번에 까면 딱 흥룡이 아이시대로가 아니고 골머리네. 아, 흥룡 뽑아야 되는데.
중용을 돌격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개 나왔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배틀모드 해갖고 이거 까는 것도 메이드가 아니에요. 이거 10개 나와 10개나 까면 이것도 10개 살라면 내가 이게 존나 비싼데. 신상 카트기 이거 10개 살라면 얼마예요? 몇만 원 할걸 이것도 10개 살라면. 아 흥룡 안뜨네. 흥룡 진짜 잘 안뜨네요. 흥룡이 잘 안뜨긴 합니다. 신상 카트기가 여러분들 이거잖아 맞지? 이게 지금 10개 살라면 38,200원입니다 38,200원 벌은 거예요. 오케이? 개이득이지. 시부래. 15카트 키도 3개 얻었고. 여기서 멘티스 얻을 수 있어요. 로디 노벤버. 오, 멘티스 얻어보자. 3번이지. 나도 무슨 거니? 바로 멘티스. 나비. 1번이고. 그러면 다시 2번이지. 이번엔 딱 한 멘티스 감사합니다. 아이스게로. 나비. 골머리 시부래 새끼 존나 뜨네, 오늘. 자, 골드 상자 일단 두 개고요. 골드 플랜트 6개입니다. 나 골드 상자에서도 루치 카드 뜨거든요. 근데 루치 100% 카드가 떴고요. 나 루치 10만 카드를 원하는데 실버 플랜트. 자 실버 플랜트 얘 끌고 올게. 야 이거 까지 말자. 일단 이거 모으자. 이거 나 이거 좀 모으자. 실버랑 골드 플랜트 좀 모아볼게요. 레드 플랜트도 좀 모아보고요. 자 레드 상자랑 실버 상자나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4개 깔게요. 자 루치 카드를 좀 따야 되는데 플랜트 좀 그만뜨라. 레드 상자 갑니다. 여기서 이제 루치가 많이 떠요. 뭐 5만 루치 이런거 많이 떠. 그렇지! 이거지. 5만 루치 이런거 많이 떠요 여기서. 달려볼까? 5만 루치. 아이씨 블루 플랜트 말고 5만 루치. 5만 루치 딱 떠줘야 돼. 1위는 장난하나. 레드 상자도 이것도 살라면은 뭐 얼마더라 이게? 10개에 50만 루치인가 그래. 존나 비싸요 레드 상자. 레드 상자 10개에 50만 루치예요. 이게 비쌉니다. 1시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나는 이거 30개를 까는 거니까 레드 상자 30개 까는 거였으니까 150만 루치를 쓰는 거야 거의. 인정? 아 루치 카드 존나 안 떴네. 5만 루치 때 한 번 떴네. 오케이 가자. 10만 획득 루치. 일단 10만 획득. 15만 가자이. 아 근데 이 한 번에 까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까는 게 잘 뜨는 것 같아. 하나씩 까는 게 뭔가 잘 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10만! 개이득! 봤죠 여러분들? 10만 10만 하나 떴고요. 블루플랜트 10개 10만짜리 하나 떴습니다. 이런거지. 여기서 100만도 떠. 100만 100만 한번 딱 떴으면 좋겠다. 레전드 많이. 야 10만 루치 한 번만 더 뜨자 루치 10만. 마지막 루치! 아 까비 블루플랜트 몇 개냐. 아 40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루치 지금 또 10만원에다가 20만원 20만원 획득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쓰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루치가 183만원 돼요. 제가 배틀모드 하기 전에 원래 40만 루치였는데 180만원 됐습니다. 이제 또 내일도 이제 배틀모드 해가지고 루치 모아가지고 네. 뭐 또 100개 이상 모아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 캐시 충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흥룡을 뽑아야 돼. 흥룡이 지금 흥룡이 없거든요. 이거 HT인데 흥룡을 뽑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 팬분들 형님들 누님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틀모드 루지 오로 카자이 여기까지 슈루룩 Let me hear say